자, 10월 농협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를 경험하다. 어우, 이거 뭐 좀 명언 같네요. 변화를 경험하다. 유, 담보가 38종이 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산정특례 8종, 암관련 5종, 뇌혈관 심혈관 7종, 기타 간호간병 18종.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질병수습이 1호종, 가입금에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특정 질병 제외, 담보, 신설이 돼요. 여러 가지가. 네. 구스타트. 구스타트 건강보험. 가입 연령은 태아 때부터 원래 30세인데요. 35세까지. 아, 그래. 35세까지. 35세까지 어린이보험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35세까지 어린이보험 탑재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린이 특화 14종 탑재가 됐어요. 농협은 가입할 땐 심사가 정말 그지 같아요. 정말 짜증나요. 어려워요. 하지만 가입하고 나면 보험금 지급이 엄청 잘 되는 회사로 유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린이 관련. 일단 인공 와우 이식 수술비, 다운증후군 진단비. 좀 쓸데없는 건데 이거 탑재가 됐네요. 네, 산모 관련. 특정 임신서 당뇨 진단비. 태반 조기 방리.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왔다. 가성비 굿, 암진단비, 유사암 제외, 감액제도 변경이 되고요. 암, 유사암, 특정 소외감, 1년 미만 시 50%만 지급이 된다. 이외의 암은 감액기한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가성비 굿, 건강보험, 15세부터 70세까지 되고요. 유사암 제외, 암진단비 감액제도가 변경이 돼요. 그전에는 1년 미만 시 50%가 있는데요. 지금은 암, 유사암 제외가 특정 소외감은 1년 미만 시 50%, 특정 소외감 이외에는 감액기 없이 바로 그 즉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고당 인수해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무한증 무서루로 일단은 암 관련 담보가 인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근데 농협이 늦게 나온 거예요. 왜?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요, 암이랑 밀접한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왔다는 건 뭐 나쁘진 않죠? 보험료가 또 저렴하니까. 자, 구스타트 가성비 굿이에요. 일단은 특정 질환, 담보가, 개정전에는 뇌혈관, 허혈성, 그 다음에 질병 수습이었는데요. 특정 뇌혈관이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I20서부터 23, 24, 2.0, 2.1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질병 수술비가 4대 특정 질병 제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질병 상해 1호종 수술비 가입 금액이 분리가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은 1호종 예, 그래서 지금 개정 후에는 1종 20, 2종 50 이렇게 해서 한도가 그전에 30이었다가 2종 50 그다음에 올렸네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미리 그 전에 알아줬으면 가입하면 좋았을 텐데요. 구스타트 가성비 굿 335나 355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금 모든 보험회사가 26만원부터 10만원 축소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 10월 4일까지는 일단은 DB와 그 다음에 흥국생명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간병인 지원 일단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장점은 간병인을 직접 찾지 않아도 48시간 이내, 이건 메리츠죠, M사. 반대로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어요. 고객이 직접 찾고 간병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 요양병원도 지급이 가능하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래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문적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이 되고요. 전문 인력이 24시간 간호해야 되고 건강보험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 저렴한 비용 이렇게 해서 강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스타트 건강보험이에요. 0세부터 35세까지 어린이에게 탑재가 되는 골절, 소화, 성장, 호르몬 결핍 이거 괜찮네. 예, 그리고 내하수체, 인공 와우 이식, 그리고 다운증후군, 예, 특정 임신성 당뇨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분만 전후로 출혈, 수혈 치료비가 되고요. 태반 조기 방리 진단비도 탑재가 될 예정이다. 담보 추가는 이렇게 많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자, 구스타트 건강보험. 오직 농협에서만 0세부터 15세까지 업계 최고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자, 볼까요? 남자 15세,
보험료 저렴해. 여자도 11,000원. 타다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비슷하면은 뭐 그렇다 쳤는데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오지 농협이 가입할 때는 어렵지만 가입하고 나면 보험은 지금이나 가성비만큼은 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지 농협만 16세에서 35세 어깨 체저로 일단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여성분들도 더 저렴하게, 헤아린 355도 가입 후 90일 이내에 진단받아도 50% 나와요. 타사는 10%밖에 안 나오지만 3대 진단비도 가장 저렴하고요. 암내심. 그래서 지금 농협은 28,000원, 타사는 36,000원 보험료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대 진단비는 농협이 좋다. 그리고 농협은요, 저평가된 회사고 소형회사로 가는데요,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로 1등이에요. 그래서 매우 저 보험왕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일 투패스 초간편이에요. 만성질환 투약도 없이, 추가 검사 소견도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5년 이내에 암내신 진단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만 아니면 가입이 되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어깨 최고 2대 진단비 감액 면책 없어요. 농협은 타산에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되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깨 최고 가입금액 농협 2,000, 61세에서 70세는 1,000만 원, 그 이후는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